고사성어 논어 자료편 15장 군신유의. 노나라 정공이 물었다.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임금 노릇하기 어렵고 신하 노릇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임금 노릇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이야말로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키는 것과 가깝지 않겠습니까? 노나라 정공이 또 물었다.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나는 임금 노릇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오직 내가 말을 하면 아무도 내 말을 거역하지 않는 것만이 즐거울 뿐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 그 말이 옳은데 아무도 거역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옳지 않은데도 아무도 그것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는 것과 가깝지 않겠습니까? 등장인물. 공자 노나라의 현자이자 철학자. 노나라 정공 노나라의 군주. 자로 공자의 제자. 위나라 왕 임금 국가 위나라의 군주, 위나라 신하들 위나라의 고위 관료들. 장면 1. 노나라 궁궐. 노나라 궁궐의 한쪽에서 노나라 정공이 공자를 초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노나라 정공 진지한 표정으로 공자 선생, 나는 최근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 고민이 많소.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연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겠소? 공자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폐하. 그러나 비슷한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 노릇하기 어렵고 신하 노릇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임금이 이 말을 이해한다면 이는 한마디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지혜와도 같습니다. 노나라 정공 고민하며 그렇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잃을 수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겠소? 공자 미소를 지으며 역시나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말이 있지요. 나는 임금 노릇이 즐겁지 않고, 오직 내가 말을 하면 아무도 거역하지 않는 것만이 즐거울 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임금이 이 말을 진정으로 옳다고 여겨 신하들이 그를 거역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쁜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말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역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라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과 같습니다. 노나라 정공 고개를 끄덕이며 임금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신하들이 침묵한다면 그건 큰 재앙이 될 것이요. 장면 2. 위나라 궁궐. 위나라의 궁궐에서 위나라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위나라 왕 엄숙한 표정으로 나의 결정은 곧 법이다. 나는 더 이상 어떤 의견도 듣지 않겠다. 내 말이 곧 진리이며 이를 거역하는 자는 반역자로 간주할 것이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다. 위나라 신하 일 작게 속삭이며 왕께서 너무 지나치시다. 하지만 감히 이를 반대할 수는 없지. 위나라 신하 이 조용히 그렇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도 위험해질 것이다. 하지만 누가 왕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장면 3. 노나라 정공의 회의실. 노나라 정공은 위나라의 상황을 들은 후 공자를 다시 초대한다. 노나라 정공 걱정스럽게 공자 선생, 임금 위나라에서 위나라 왕이 신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이는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 될수 있지 않겠어? 공자 심각하게 폐하.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나라의 왕은 자신이 옳다고 믿지만 그 신하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하며 그 의로움은 곧 나라의 안정을 보장하는 기초입니다. 노나라 정공 결연한 표정으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오? 묻는다. 또한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하오? 공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임금은 신하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신하들 또한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라가 번영할 수 있습니다. 장면 4. 위나라 궁궐. 위나라 왕이 새로운 법령을 발표하는 자리.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침묵하고 있다. 위나라 왕 냉정하게 이번 법령은 내 뜻대로 시행될 것이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신하들은 침묵하지만 한 신하가 용기를 내어 왕에게 간언한다. 용감한 신하 조심스럽게 패야 이 법령이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해 주시길 청합니다. 위나라 왕 화가 난 듯 감히 나의 명을 거역하려는 것이냐? 용감한 신하 떨리는 목소리로 패야 나라를 위한 간언이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신하의 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나라 왕은 신하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마침내 마음을 바꾸기로 한다. 위나라 왕 차분히 너의 말이 옳다.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신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왕에게 감사를 표한다. 장면 5. 노나라의 궁궐. 노나라 전공이 신하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있다. 노나라 전공 미소를 지으며 나는 위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명령이 아니라 신하들의 지혜와 조언이오. 앞으로 나는 여러분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함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겠어. 신하들은 노나라 전공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가 함께 나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공자 속으로 군신유의. 폐하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길이자 백성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노나라 전공은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게 된다. 위나라 왕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신하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 결국 두 나라는 평화를 유지하게 된다. 공자는 군신유의 교훈을 통해 군주와 신하가 함께 나라를 번영으로 이끄는 길을 가르쳤다. 교훈. 이 이야기는 임금과 신하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나라의 번영과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군신유의, 즉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통해 군주는 신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하들은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